정우택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내년 3월 치러지는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.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갑근 전 도당 위원장도 내일 정치 복귀를 선언할 예정이어서 당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. 보도에 이만영 기자입니다. 정우택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 내년 3월 20대 대통령 선거와 치러지는 청주 상당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. 정 위원장은 재선거 승리로 지역 유권자의 자존심을 세우고 정권 교체의 천병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. 공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은근한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. 그건 뭐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고 이거 대충 저 내부적으로 상당구에 대해서는 그 여러 가지 당협위원장 결정할 때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.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윤갑근 전 도당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출마 여부는 개인의 자유라며 그것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그러면서 원칙 없는 공천으로 선거에서 패배했다는 총선 백서를 인용하며 애둘러 비판했습니다.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게 윤 전 위원장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다소 목소리를 높여 강하게 부정했습니다. 재선거로 제 마음을 결심을 하고 내년 3월 9일에 출마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오늘 예비 후보 등록을 한 것입니다. 이런 가운데 윤 전 위원장은 내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주 상당 재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등 정계 복귀를 선언할 예정이어서 국민의힘 당내 공천 경쟁은 한층 달아오를 전망입니다.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.